니키가 거기서 온 따고 있는 걸 봤어. 그게 내 너 첫인상이야. 온? 안녕하세요, 엔진. 오늘 오랜만에 개인 브이로그를 찍으러 갈 건데요. 야구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야구장에서 봐요.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제 실력을 보여드릴 때가 왔는데요.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어려워가지고. 잠깐만. 100은 찍어야 되는데. 그 제이크 형이 처음에 너무 엄청 귀여웠어요. 막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어. 야 말도 안 돼. 제가 가는 곳마다 형 진짜 거기 약간 피티룸 같은 데 있잖아요. 파란색. 거기 저 혼자 가는데 제이크 자꾸 따라. 아 저거 그리워했다. 테니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테니스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청 팬이어가지고 콘서트도 많이 갔었거든요. 일본에서 하시고. 예스, 와. 사인 CD 받았습니다. 아. 이제 5년 만인가? 진짜 샤이니 선배님 짱입니다.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잘 찍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늘 우연히 겹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멘트까지. 너무 친절하시네. 종투! 종세요! 오케이. 좀 가자! 찰스! 멤버들 다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을 골랐는데 저는 잠만보를 골랐습니다. 저도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잠만보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들 멤버랑 잘 어울리는 포켓몬을 고른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와, 캠핑 가고 싶어요. 아, 잠들 거야. 오늘 포켓몬 재밌게 찍어서 엔진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들어주세요. 몰라도 재밌지 않니? 아! 흰색 배경에서 했는데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모니터를 못 해봐가지고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많이 기대해주세요. 보자마자 저희의 이제 매니페스토 때 사진이 감탄을 표하고 있네요. 아 역시 성우 형이 씨는 조금 부족하다고. 제이크 형도 누구지? 잠시만요. 외로운 미닛 홀던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되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네, 제이 형이 아, 잘 나왔다. 네, 제이 형 너무 잘 나왔네요. 또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요. 엔진과 저희의 추억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시 뉴스 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딴딴딴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뮤뱅에서는 마지막이네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좋은 활동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MC를 하게 됐는데 MC는 처음이어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할 텐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엔하이픈에게 나온 거 됐습니다. 레츠 케이콘!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리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정확하게 파이팅. 한 군데만 들려가지고 영어 했다가 일본어 했다가 한국어 했다가 하니까 좀 엄마도 더 잘해야죠. 되게 비슷한데 무대에서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투어에서 또 쓰고 싶어요. 예! 1위! 아무도 안 해줬어. 했어! 마이크가 없어! 사실은 감독님의 선이었습니다. 합선도 CG도 아니고 사실 파라독스 뮤비도 찍어주신 감독님인데 매번 찍을 때마다 되게 재밌고 네, 잘 찍어주셔가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핑크색을 싫어해가지고 아 뭐 싫어하진 않은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 색. 음반 때는 흰색을 입을 겁니다. 자 여러분 BGM. 무서운데. Come here we get some. Now get you on my name. 안녕하세요.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들어볼게. 네. 네. 녹음 끝났습니다. 화이팅.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쉽진 않은데 경쟁자는 있습니다. 늑대 인간. 그냥 칫솔보다 그 전동 맞나? 전동 칫솔? 전동 칫솔. 전동 칫솔을 실제로도 진짜 쓰고 있습니다. 그 어플이 있거든요. 딱 그 연동해가지고 이빨 모양으로 이게 하얘지면은 잘 닦은 거고 검은색이면은 덜 닦은 거. 홍보를 해야지. 네. 5월 22일에 발매한 이 엔하이픈의 바이트미 미니 사진 바이트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엔진 오랜만입니다. 네 니키입니다. 고맙습니다. 타이틀 안무에 제가 짠 안무도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안녕. 이번 안무 포인트는요 제가 짠거예요.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들어갔고요. 제가 제일 푸쉬하고 싶은 파트는 여기예요. 빨리 이거를 무대에서 하고 싶어요. 야 빨리 들어와! 찍지 마세요! 저는 오늘 액션 씬을 찍을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직 상상이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할 때 좀 부끄러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 멋지게 나와서 네 결과물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빌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이미지에 딱 맞는 포지션인 것 같고 좋은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니키 바람 분다. 지금.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제가 옛날에 라이를 커버했었는데, 지금 라이를 이렇게 설마 실제로
또 콜라보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안무도 멋있어서 기대가 되네요. 귀여운데? 핫 퍼포먼스 감사합니다. 핫 퍼포먼스상이만큼 저희도 이제 퍼포먼스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많은 무대를 통해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네,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컴백 때 네. 마닐라에서 두 번째 공연하는 날인데 이제 마닐라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도 되게 너무 기대가 되고 매니페스토 마지막 나라인 만큼 오늘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Let's go. 놀라실 거 기대가 됩니다. 신기하게 이게 안에 첩 들어가 있어요. 그냥 좀 매워요. 사채기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제가 웃고 만들어줄까? 네 제가 도시락을 쌌는데 저는 제이크 형 딱 제가 삼각김밥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거 무조건 제이크 형한테 줘야 되겠다. 은근히 제이크 형이랑 많이 밥 먹으러 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만들어준 이 음식들로 이제 제이크 형한테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봤습니다. 도시락. 네. 이우치아 프라다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니시무라 리키. 니시무라 마이무라야. 마이무라 리키. 무라야 너. 야 있냐? 너는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긴 글로벌이었어야.